야, 오늘 이렇게 진짜 알곤, 알곤 펄스, 네. 그 다음에 플라즈마 절단, 그리고 일반 아쿠 용접까지 보여주셨는데, 네. 야, 진짜 이 소비자분들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분명히 이런 제품을 찾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거예요. 야, 진짜 괜찮다. 안녕하십니까. 공급받았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용접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플라즈마를 좀 같이 쓰고 싶어 하시는 경향이 있으시고요. 또 플라즈마 절단기를 쓰시는 분들은 아, 용접기도 같이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이 정말 많았는데 드디어 출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만능 복합기라고 해서 일반 용접, 알곤 용접, 그리고 플라즈마 절단까지 가능한 복합기가 출시가 되었다고 해서 제가 오늘은 여기 시흥에 스틸랜드에 와 있고요. 오늘 영상의 주제는 만능 복합기가 어떻게 사용이 되며 어느 정도까지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영상을 보여드릴 거니까요. 오늘도 저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바로 들어가서 직접 한번 제품을 보고 사용하는 모습까지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가시죠. 안녕하십니까, 이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잘 계십니까? 네. 아니, 오늘은 진짜 말도 안 되게 TIG 되고, 아크 되고, 플라즈마까지 세 개가 동시에 된다라는 이 복합기가 출시가 됐다고 해서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네. 어떻게 된 거죠, 이사님? 여기 앞에 있는 장비가 복합기입니다. 플라즈마 절단, TIG, 아크 용접, 이 세 가지를 할 수 있는 복합기입니다. 아니, 이런 제품을 소비자분들께서 정말로 많이 기다리시던데, 네. 거의 국내 최초 아닌가요? 네, 거의 국내 최초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플라즈마 절단이랑 티그 용접, 아크 용접 세 개가 동시에 될까요? 이 작은 사이즈 안에 플라즈마 절단기가 한 세트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거기에 티그, 아크가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티그는 펄스 티그까지 같이 진행되고요. 와, 근데 네. 일반 티그랑 네. 티그 펄스랑 둘 다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이 한 모드씩 사용을 하면서 다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네, 하나하나 해서 설명을 드리고 실제 용접도 절단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 복합기에는 기본 구성품으로 티그 토치 세트 8m, 플라즈마 토치 세트 8m, P80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모품 두 조가 들어있고요. 스패너 들어있습니다. 아크 홀더 쪽 5m가 들어가 있고요. 어스 케이블 3m 들어있습니다. 티그 쪽에는 기본적으로 텅스텐 부분, 백캡, 척, 세라믹 두 개에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에어 공급 라인이 있고요. 알곤 가스 공급 라인이 있습니다. 여기 가스병에 조종기를 통해서 알곤 가스 라인에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밴드로 꽉 조이셔서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 티그 먼저 용접을 할 겁니다. 토치, 어스 케이블 먼저 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스 케이블은 티그 쪽은 어스가 플러스 단에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꽉 조여 주시고요. 티그 토치 케이블은 자, 위에 마이너스 단에 연결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토치 커넥터 조여주시면 되고요. 가스 호스는 티그 토치 표시가 된 게 있습니다. 그쪽에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파워를 뒤쪽 후면에 켜시면 되고요. 티그 용접을 먼저 할 겁니다. 위에 선택을 세 번째 티그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전류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초기가스, 업슬러프, 다운슬러프, 후기가스 각각 세팅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용접을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펄스 용접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티그 펄스입니다. 펄스 티그를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펄스 주기, 펄스 폭, 베이스 전류, 용접 전류를 이제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펄스 주기 조절해서 하시고 펄스 폭, 메인 전류하고 베이스 전류를 몇 대 몇으로 왔다 갔다 할 건가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베이스 전류, 제일 낮은 전류, 베이스 전류라고 합니다. 그 값을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접 전류. 그러면 150에서 아까 30 반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용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펄스 주기를 좀 더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은 펄스 주기를 0.5초 주기로 했었는데 이 부분을 제가 초당 두 번으로 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접이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우와. 용접을 보시면 0.5Hz로 한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2Hz로 한 부분입니다. 아, 지금 이게 알곤 용접이잖아요. 티그 용접.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금방 보셨다시피 네. 이 펄스 주기를 만지니까 용접이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점점 빨라지더라고요. 네, 맞죠? 주기 자체가 빨라지는 겁니다. 빠르게 하거나 네. 느리게 하거나. 그런 건 언제 사용을 하는 겁니까? 아, 주로 이제 닭판 용접할 때 네. 아니면 모서리 용접할 때 네. 같은 전류로 용접을 하다 보면 함몰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열을 세게 줬다가 용접을 다 하고 약하게 줄 때는 좀 약간 식히고 네. 이걸 반복을 하는 겁니다. 세게 주고 약하게 주고도 어느 정도 세게 줄지 약하게 줄지를 정했던 네. 게 용접 전류하고 네. 베이스 전류입니다. 요 두 가지가 최고 최저 전압을 조절했는 거였고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주기는 그 왔다 갔다 거리는 네. 속도 초당 몇 번을 할 거냐. 아, 그러니까 예. 네. 그리고 하나 더 붙여서 네. 펄스 폭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50이면 네. 메인 전류, 네. 베이스 전류가 50대 50으로 움직이는 거고요. 60이 되면 메인 전류가 60, 네. 베이스가 40이 되는 겁니다. 네. 프로테지입니다. 어... 그걸 80으로 하게 되면 메인이 80%, 네. 베이스 전류가 20%가 되겠죠. 그럼 낮은 전류 값이 짧은 기간에 나왔다가 이렇게 되는 그렇죠. 거네요. 아. 그걸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이 놀라운 기능이네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일단 알고는 마치고 바로 네. 플라즈마 이제 절단을 해볼까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은 플라즈마 절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단 최대 전류는 55A고요. 최대 10T 절단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에어는 외부에서 끌어다니는 외장형 컴프레셔를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토치 를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티그와 같이 어스는 동일하고요. 플러스단에 연결하시고요. 메인 토치는 너트로 되어 있죠. 이쪽 편에 플라즈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연결을 하시면 되고요. 자, 커넥터. 자,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방금 했던 티그 가스 호스를 제거를 하시고요. 외장형 에어를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국내 어디서나 맞게끔 해서 카플러로 지금 다 처리가 되어놨습니다. 여기에 장착된 피팔씨 토치는 안전고리가 달려있습니다. 이게 있는 이유가 뭐냐면 바닥에 놓게 되면 스위치가 눌려서 작동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반드시 필요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안전을 위해서요. 어떻게 작동을 하시냐면 이렇게 제끼고 당기시면 되는 거고요. 보통 절단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안에 소모품을 전극이나 노즐을 꽉 조이시는 게 중요합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공급해드리는 스패너가 있습니다. 이 스패너를 이용해서 전극을 먼저 해서 꽉 조이시고요. 꽉 조이시고 그 다음에 노즐 꽉 조이시고요. 그렇게 해야만이 이 전극이 나와서 쇼트가 되거나 이런 걸 방지를 합니다. 사용상에 가장 큰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곳입니다. 이 부분이. 그리고 반드시 실드 캡은 꼭 껴서 사용을 하시고요. 네, 전원을 올리고 플라즈마 절단을 실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위가 플라즈마입니다. 전원 키면 항상 플라즈마로 전환되게 되어 있습니다. 전류 조절은 이걸로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ET, 4T, 수동, 자동 개념으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그리고 에어 압력계가 달려 있습니다. 뒤에 보면 에어 필터 레귤레이터가 달려 있어서 조절이 가능합니다. 제가 실제 조절할 테니까 여기서 보시고요. 압이 떨어지고 하는 걸 참고하시면 될 겁니다. 지금 압이 떨어지고 있죠? 네. 자, 제가 압을 올릴 겁니다. 이 장비는 에어가 나갈 때 오버를 세팅해 놓고 씁니다. 토치 스위치를 한 바탕 누르면 에어가 나갈 겁니다. 이때 이 압력을 오버 놓고 최대 오버 정도 놓고 쓰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런데 컴프레서의 탱크 용량이나 이거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건 꼭 참고를 해 주시고요. 이 에어가 나오는데 이게 길게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실제 절단하고 나서 이 노즐하고 안에 전극이 열을 받아 있습니다. 그걸 냉각시키기 위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타임이 주어진 겁니다. 그만큼 시간이. 그래서 요거는 뭐 작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좀 시끄럽긴 하겠지만 이게 분진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필터, 집진 필터를 사용하겠습니다. 선에서 한 4T 정도 되는 거 절단을 먼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르시면 되고요. 이때는 들어오시거나 해도 됩니다.
한 번 더 절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면입니다. 10T입니다. 10T짜리를 절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절단을 해볼게요. 다음은 알루미늄 3T 정도 되는데요. 절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T 두 겹을 한번 잘라봤는데요. 최대 절단하면 15T 정도는 절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야, 이 플라즈마 절단도 생각보다 정말 잘 되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스펙상 10T라고 적혀 있는데, 네. 10T라는 게 이제 시원하게 절단하는 게 맞습니다. 10T고, 지금 20T를 절단해 보니까 조금 밀렸지만, 네. 15T까지는 무난하게 잘릴 것 네. 같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 플라즈마를 절단할 때 또 네. 주의사항이라든가 이런 건 없을까요? 플라즈마 절단 시 주의할 점은 가장 중요한 거는 화재입니다. 화재. 예. 네. 절단할 때 불꽃이 비산을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부분 불티 방지포라든지 주변 막아놓고 절단을 할 수 있는 게 제일 좋은 안전이고요. 네. 뭐 모든 용접기나 절단기는 마찬가지겠지만 출력을 내야 내보내기 위해서는 충분히 임력판에 전류가 딸려서 들어와야 됩니다. 이건 전압의 문제가 아니고요. 전압은 저희가 플러스 마이너스 공차를 보통 10% 15% 주기 때문에 220에서 주면 약간 공간은 있습니다. 다만 전류 값을 충분한 양을 땡기지 못하면 출력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실제 55A 나가지 못하고 그 이하로 떨어지게 현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선을 굵은 걸로 돌돌 말지 마시고 펴서 피더라도 혹시 너무 길면 뱀처럼 구불려서 놓더라도 사용을 해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다음은 컴프레셔 용량입니다. 탱크 용량이 컴프레셔는 커야 됩니다. 플라즈마는. 그래서 충분한 3.5마력이나 뭐 그 이상의 용량을 사용을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에어 압력이 좀 오바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절단력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구비를 하실 때는 최대한 큰 용량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MMA 아크 용접을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MA는 이 토치가 플러스로 가야 됩니다. 아까 티그하고 플라즈마를 할 때는 어스가 플러스로 가 있었잖아요. 이 부분이 이제 바뀔 겁니다. 어스가 마이너스를 갈 거고요. 아크 홀더에 있는 이거를 플러스 극성에 놓으셔야 됩니다. 자, 이 상태면 연결이 다 되어 있습니다. 자, 전원을 켜고요. 다시. 자, 제일 밑에서 아크 용접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전류 조절해서 원하는 값을 맞춰서 쓰시면 됩니다. 자, 3.2파이 용접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류 값을 저 최대 한 220까지 올려서 4파이 용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접 상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했던 3.2파이, 그 다음에 4파이 용접 다 가능하고요. 출력 전류는 아크에서 최대 220A 용접이 가능합니다. 저희도 보통 이제 4파이가 거의 230A까지 보통 사용을 하기 때문에 거기 근사출에서 최대 4파이까지는 가능합니다. 야, 오늘 이렇게 진짜 알곤 펄스, 네. 그 다음에 플라즈마 절단, 그리고 일반 아크 용접까지 보여주셨는데, 네. 야, 진짜 이 소비자분들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금액이 지금 얼마 정도로 출시가 됐나요? 아, 예, 금액은 70만원대 네. 출시가 됐습니다. 야, 진짜 괜찮다. 네, 플라즈마 맞습니다. 사면서, 알곤 네. 용접기 사면서, 네. 아크 용접까지 되니까. 네, 맞습니다. 네. 네. 하여튼, 이렇게 오늘 직접 수고를 너무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네. 추가로 또 말씀해 주실 게 있을까요? 본 장비는 포털 형태로 들고 다니는 용접이기 때문에, 단상 220이면 충분히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위더스에서 출시한 멀티 523이라는 네. 다기능 복합기에 대해서 한번 보여봐 드렸습니다. 분명히 이런 제품을 찾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제품에 대해서 알아보고 계시는 분들이나 궁금해 하셨던 분들께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위더스 화이팅 하면서 마칠까요? 하나 둘 셋 위더스 화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